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죠. 서초구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이 약 2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만큼 유력한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의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들어선 대단지로 4천 세대가 넘습니다. 최근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되자 이 일대에 추가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개발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원주민을 주세요. 그거 진작 해야 돼요. 그런 거 묶여가지고 여기서 행세를 못해. 내가 땅 있어도 어떻게 해지를 못해. 그린벨트 때문에. 그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린벨트 사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게. 그린벨트 풀리면 아무래도 좀 완화가 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내곡동이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면서 투자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토지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매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개발되게 되면은 기존의 아파트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편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R&D 특구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R&D를 집약할 수 있는 청년이나 젊은 연구원들이 굉장히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 연구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이 서초구 주거 지형의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